30대 여성 김지영과 주변의 가족들, 사람들을 그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김지영, 우리 모두의 얘기.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고, 내 친구의 이야기고. 어떤 이끌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고 소소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묵직함이 느껴졌던 이 영화에 꼭 출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고충이나 저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영화로 생각합니다. 지영이나 다른 여러 캐릭터들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가닿아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극장 문을 나설 때 그래 괜찮을 거야, 좀 나아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내 곁에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잘 챙기지 못하는 가족분들, 부모님 혹은 동료들,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니 왜 우리 가족 계획을 시댁 어른들 다 모인 데서 그렇게 얘기해야 해? 집에 갈 때마다 매번 시달리려니 그냥 하나 낳자.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妻の 生きづらさは 子供の頃から始まっていた. 나도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아이가 굴러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못 피하면 못 피하는 사람 잘못이야. 기억도 안 나. 아, 김 팀장님 멋있다. 양이서 상대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치? どうして気づけなかったんだろう. 오빠 좀 이상해. 요즘 깜빡깜빡해. 지영아. 彼女の 苦しみに. 지영이 맞지? 뭔 소리야?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And will they line the streets tonight? 그래 뭐 임신은 어쩔 수 없다고 해. 그래도 육아는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육아 휴지? 어머니 그게 아니야. 아니 아끼를 꼬말리 같은 아들이 어찌 그리 생각이 짤러. 선생님, 사실은 다 제 잘못이에요. 지영 씨 잘못 아니에요. 그럼 왜 저만 엉망일까요? 너가 나랑 결혼해서 나 때문에 아픈 거 같아서. 誰かの 妻で 母で. 지영아, 나대, 막나대. 娘である あなたに送る 共感と絶望から生まれた 希望の物語. 저 정말 잘할게요. 82년 生まれ 김지영.